네, 한쪽은 당했다고, 다른 한쪽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승사건파일 오학준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코로나19 그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술자리가 이제 많아졌는데요. 만약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직장 동료로부터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네, 의뢰인은 회사의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된 이후에 그 새로운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회식 자리에는 의뢰인과 의뢰인보다 후배였던 남자 후배와 여자 후배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면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자 후배는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는데요. 다른 남자 후배와 둘이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그때 함께 저녁을 먹었던 직장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 그 후배들 중 여자 후배와 마찰이 좀 크게 발생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된 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시간이 한참 흘렀고 고소인은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소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니 그 당시 노래방에서 함께 있었던 그 여자 후배로 밝혀졌습니다. 고소인인 여자 후배는 고소장에 의뢰인이 지난 노래방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를 하며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여자 후배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조차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쉽게 말해서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정말 단순한 스킨십의 경우에도 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매우 높은 편으로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위계라고 하면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법에서 말하는 위계란 그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내는 것, 즉 속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위력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뜻하는데요.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나 그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급이나 권세를 이용해서 추행을 저질렀다면 단순한 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의뢰인을 변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변론의 방향을 의뢰인의 무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기억에 의존한 무혐의 의견을 밝힐 경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그 당시
상세한 기억의 되살림이나 그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한 선제적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사건은 이미 시간이 2년여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이미 검찰에까지 송치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보는 현장 검증 시간을 통해서 의뢰인의 희미했던 기억을 다시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경찰 진술 중 모순되는 점을 찾아 거짓된 진술을 탄핵하였고 당시에 그런 피해를 당하였더라면 당시에 바로 신고를 했을 텐데 2년여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한 것이 실제 피해를 당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마찰이 쌓일 대로 쌓여서 서로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 없이 서로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증이 없지 않냐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고소 사실에 억울해하고 화내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물론 유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오학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